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스님께 서신체로 합장 3비에서 올리겠습니다. 선각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양산 풍도사에서 암도스님을 은사로 출가도 하셨습니다.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 선학과를 수료하셨습니다. 초등법문대학 영산반을 수료하시고 전국 제방선을에서 참선수행을 하셨으며 대한민국 조계종 종덕법계를 품수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의법문회 국사이시며 정릉 삼원사 주지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십니다. 이 소식은 전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고 전 우주 삼라만상이 없어져도 있는 소식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다 이 소식 안에 다 차지하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만난 이것도 이 소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가?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것은 이 소식 안에 있는 소식이고, 이것을 떠난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까지 편하게 오신 것을 축복하면서 오늘 법문을 하는데 물어보실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법문은 이신전신 삼처전신이라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우리 부처님들이 학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것은 이 삼처전신을 아셔야 돼요. 정법안장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래, 뭐, 바른 법을 법으로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소식. 그 가르침을 정법 안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번뇌를 가지고 있고 그 번뇌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팔상성도 중에 사문일관상을 보고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생사의 해탈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발하신 것이 생로병사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서 의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수행을 고독하게 굉장한 수행을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그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왜 늙고 병드는데 무엇으로 내가 해탈할 수 없다는 걸, 직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남녀 이성 간에 되어주는 고통? 늙고 병드는 그런 데서 우리가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겠어요?
그것도 아니라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는 우리가 이 몸을 추우면은 따뜻하게 해줘야 돼. 더우면은 또 시원하게 해줘야 돼.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고 또 죽게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 시대 때는 굉장히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을 많이 했어요. 인도 시대 때는 그 요가라고 7단계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육체이탈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비상 하늘까지도 간 거예요. 소롱이 삼천 대천 세계를 휘젓고 다녔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에서 법무자성을 깨닫지. 이 법이 무자성이다. 자성하고 있어요. 이 자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에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그 보리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 하연으로 낮춘다. 그것이 인연성으로 낮춘다는 것을 깨달아. 인연성으로 여기에 불자님들이 오게 된 것은 다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의 인연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됐던 요 연성이 그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없다. 즉 집이 집으로부터 없는 거예요. 손이 손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릇이 그릇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무엇으로 된 거예요? 그릇은 흙의 성품을 못했다. 근데 그릇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강 맞냐 바람이리 건강 받냐 바람이 아니라 건강 받냐 바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건강 받냐 바람이며 그 이름이 건강 받냐 바람이며 이 설법이 설법이 아니라 이 설법이 설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그 이름이 설법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름이 설법이지 실제적으로 그 속에는 그게 없다. 우리 인연 속에는 인연 속에는 그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라 모두 공한 것을 깨우쳐보고 무엇을 깨닫는가? 열방 노심을 깨달았어요. 왜 그 말씀 듣던 것 같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세요? 열방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열방 노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글자에. 네. 그런 것이 무상한 것은 그 법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다. 법신은 법신을 떠나지 않고 오신다고 하신다. 법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대마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수수학동 사대가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또 변화해요. 이 모든 것은 인연으로 변하는데, 여기에 모든 우리의 그 체성이, 법성이 하나도 모자란 것도 없고,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냐?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 부처님 마음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생은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고. 공성을 깨달았어. 우리가 그걸 여실견이라. 여실견. 여실이 봐야. 우리가 여실이 봐야 어떻게 돼요? 신의 행결.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알아야? 자기도 믿어지잖아요, 알면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모르면은, 그렇게 실천을 못 해. 그런데, 여신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명한 실천이. 모르면은 믿지도 못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구가 도는 것을 지금 밑쪽 글자입니다. 옆으로 서 있으면서 갈 수 있다고 그러고, 밑으로 서 있으면서 갈 수 있다. 그 중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전에는 그 이치를 이제는 아니까 자연히 믿게 되잖아요. 그 모르면은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떨어진 줄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을 가는데 바라보니 내가 그러면 참으로 이것이 진리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진리냐, 진리가 알고 있느냐. 모른데도 내가 굉장히 그 뜻을 제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모른다. 그 브라만 신이 있다는 게 네가 현재 보고 있느냐, 바로 귀를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다는 걸요. 그럼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걸요. 그럼 맡아볼 수 있느냐. 없다는 걸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그냥 믿는다. 우리가 현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냄새 보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아니요. 실행도 신의 행전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짓말이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며칠 견이라는 거는 실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우연, 우연성으로 그것이 자성이 있어서 다 자성이 꽃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네? 우연성을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일어나고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닌가고 싶어요. 그래서 순간과 역할 연기적으로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래서 열반을 깨달으신 거예요. 열반을. 열반인 줄 아는 거라. 부처님께서 그 가라상수 아래에서 열반계로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부처에 대한 성품을 가집니다. 각시사도 아시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각이라는 것은 예, 자선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입니다. 그대로 했는데 와불을 하는데 그 와불 가운데 옆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시상보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발이 튀어나오는데 또 옆에는 또 튀어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보니까 세바퀴 반을 도니까 이 발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열반 모심이라 하는 거는 자등명, 법등명 해라. 우리가 누구나 다 열애장이 있고 열애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삼처지 중에 그거 하나고 또 법화경을 세라고 나서 여법연화경이잖아요. 샀다, 싸더, 뿐다니까, 쓰더라, 그러잖아요. 요법, 연합이. 예? 예. 요법, 진리. 예. 연꽃을 얘기하는데, 연꽃은 원인과 결과가 다 같이 있어요. 연꽃이 필 때, 우리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모든 꽃들은. 그런데, 이건 희한하게 꽃하고, 열매가 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무자성, 법무자성을 얘기하는데, 공성을 얘기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다. 그래서 열반이란, 적적 열반이란,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하면 정멸미락이란, 그 미락이랑 정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 그래서 무여열반, 반열반을 얘기하지만은 이게 반열반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가 있는 것에서 그걸 하는 걸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그 부처님이 연꽃을 떨어보니까 법화경을 하고 나서 이걸 떨어보니까 그 가족존자가 미소를 보냈다는 영축산에 대만 미소를 해서 우리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자성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해요.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하는 거야. 허공에 물들지 않잖아요. 우리 부처님들이 홍에 막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기러기가 허공을 날아가도 자취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자취가 없는 거야. 부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이 욕심 낼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몸이 바로 음식을 취해서 우리 몸이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욕심을 낸다면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막 그렇게 욕심을 내는데 진짜 진리로 들어가 보면은 모두 다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이라는 거요. 우리는 그걸 못 믿는다. 죽으면 이게 다시 태어나는지. 아니, 그, 병원에 가보시오. 산부인과 얼마나 많이 태어나. 그 병원에 가면 또 돌아가신 분 얼마나 많아. 병원 환자도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누나, 우리 눈에 그냥 걸리는 게 다 성도병사야. 그런데도 이게 마음 공부를 할 생각 안 해요. 돈을 딱 깔려고 안 한다고, 우리 입장에. 굉장히 큰일 난 거야. 세상 사람은 큰일 난 거야. 이 사바세계에, 여기 우리 불자에 낙동 쓴 거는 굉장히 복된 거죠. 그렇죠? 네, 번뇌가 있으니까. 우리가 번뇌가 왜 있냐, 그러니까 몰라서 있대요. 바로 알지 못해서 번뇌가 있다.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공성이라는 것을, 연기성이라는 것을, 그, 인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연기라는 거는 인연 생기에, 인연에 연을 따고, 생기에 기를 따서 연기성이라는 거야. 인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놓은 것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처 전신 중에 또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자 탑전에서 다섯 종대에 이 가르침을 다섯 종대에 둔 것은 가르침을 이런 것은 가르침이에요. 경쟁에 의거하지도 않고, 지식에 의거하지도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열반 모심을, 우리 문자, 예? 네? 내 문자, 가섭 존재한테 전한다. 근데, 남은 죄에 대해서 안한 존재는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치,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할 때, 꼭, 저에게 밖에 나가서 설법을 하시고 나서 저에게 안 들어준 설법은 꼭 다시 저한테 설법을 해주시 하고 지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가서 좀 내한테 이심전신 삼처전 마음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니 안다고 이게 무슨 돈을 받을 게 아니야. 그럼 무엇으로 받아요? 경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과 지식과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전신은 벌써 끝난 거야. 우리 신고 끝난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얼마만 더 공부를 했는데 불이 그냥 씩 한번 빙글이 없고 그냥 이 소만을 끝내버리지 않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하늘이 있는 일이. 내가 얼마나 지금인데 안 그러세요? 다섯 주세요. 내가 또 한 계속 하는 거야. 마음에 나는 다시 하지 다시 말한다. 정법하지 진법편 사실
목격, 예? 이, 도, 존이라고. 도는 눈과 눈이 부딪힐 때 도가 있다. 분결, 망견. 예? 그 우리가 내가 분결, 망견하기 하는 것을 봐야 돼. 분별 망견을 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꿈속에 꿈을 꾸는 것 같아. 외신 보살님. 네. 꿈 말 거예요? 네. 말 꿈을. 꿈은, 생리 현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여기서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밝은 마음으로 꾸면은 진몽이라고 그러고, 어두운 마음으로 꾸면은 한몽이라고 그래요. 그 낮에 꾸면은, 예? 낮에 꾸면서도 내가 꿈꾸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꿈꾸는 아는 사람은, 아, 내가 또 분별 망상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았다, 짓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그 속에 또 도둑놈이 또 실망이 들어와가지고, 탐진치 도둑놈이 또 들어와가지고, 막 또 그렇게 막, 예? 성을 쌓았다, 부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이 빠지고 있는 거야. 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꿈꾸고 있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죽음이 죽음을 알고 싶어서 뛰어넘기 위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 꿈을 꾸는 것인지 전도 몽상인지 우리가 모르고 항상 욕심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는 지금 돈 벌어놓은 것도 많아. 난 앞으로 탄탄해. 너들은 뭐 한 게 뭐 있어. 난 얼마나 한 게 많은데. 이게 막
이게 전도된 망상인 줄 우리가 생각 안 한 거요. 자꾸 끊임없이. 우리 부처님은 구할 것이 허운 것 같아서 구할 것이 없는 거요. 예. 무자성공이라는 걸 우리가 벌써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진실하게 깨달지 못하니까 자꾸, 예? 모래성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면서 또 이제 그 꿈인 줄 모르고 하고 우리가 꿈꿀 때 아이 꿈이구나 하면 어떻게 되세요? 당장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본심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내 본심만에 통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나를 되돌아 봐야 돼. 견성이 그래, 견성. 깨칠 것도 없는 거야. 분별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게 도라는 거요. 한 생각 잘 먹으면은 극락이요. 한 생각 잘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인 거요. 그래가지고, 생을 달리 하는 사람이 많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 망상인지 모르고 전도된 망상인데 우리 불자인들이 내가 또 망상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봐야 돼. 그런데 그 보는 놈이 없어. 듣는 놈도 없고 심각하네. 우리가 보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라고 뭐 얘기하는데 보는 놈이 없다니까. 그 어디에서 찾아? 운전 망상 일으키기 전에 찾아야 된다는데 이미 그렇지 않네. 나 오늘 뭘 말하고 얘기하고 왔는지 모르겠네. 에? 분명 마사지 듣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줄 알겠어요? 할 줄 알겠으면 박수 좀 쳐봐. 마음 어떻게 해? 부모 같이 할 수 있어요? 부모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게 무지. 내가 나를 모르겠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보는 마음, 내가 보는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참모는 그래서, 그, 남아우에서 아라차례를 하는데, 아라차례. 돈은 멀리 있지 않대. 멀리 있어요? 또 내가 망상을 부리지 않는가. 그 뒤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고 착하고 착한 거예요. 우리 성주님, 내 말을 속지 마.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용이 원래 이 법을 전하지 예? 전할 게 없다. 전할 것이 없다. 왜? 다 우리 부자님들 그 마음을 되돌아 보는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한 게 아니다. 그래도 개개 상성 불내개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이심전심으로 다 제자들한테 그걸 이어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해졌지만은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 자기 마음 보고 예배하나요?
자기 창문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 손들어 봐. 이 개송이 개봉승이 꿈꾼 소식이야. 그 원래 진도 명상이야. 그 우리 국장님들이 이게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짓다고 하는데 잠잘 때 어디 가겠어? 잠잘 때 어디 가겠어? 옛날에 꿈에 행복을 안 했어. 그 사람은 꿈을 얼마나 행복을 잘 하는지. 이 사람이 꿈을 이렇게 꾸면 참 맞춰요. 맞추고 저렇게 맞추니까. 그래서 하도 이제 시통, 방통해가지고. 임금, 대금에 임금을 피해가지고. 어? 이게 말이야. 사람을 희롱하고. 그랬어. 불러들지 않았어. 내가 불러들지. 자기가 꿈을 꾸지도 않는 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가 그렇게 꿈 행복을 잘 한다면, 예,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 행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는 사람도 묻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름 잡고서 거기서 뜰 건데, 한 치도 뜰 뿐도 없이 행복한다. 그래. 우리 대로에 지금의 계약상이 툭 떨어지더만, 비둘기로 배나가 날아가버리는데, 이건 좀 행복을 해줘라. 그러는 거야. 그럼 거기서 행복 가라 뭐라니? 응? 그래요? 조금 있으면, 배로 안에 한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겠네. 내가 지어낸 건데, 에? 지어봐. 너가 그거 한 사람 죽어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가 막혀. 저는 뭘 보게 가고. 원래 뜻이 가둘려고 그랬잖아. 가둬. 제대로 모르는 놈이 무슨 꿈을 해놓으래.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한 3일 좀 있다가 저는 내가 이제 죽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반나절 지나자, 아니 뭐 그런가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 죽인 거예요. 진짜 맞췄잖아요. 어쨌든 맞췄잖아. 우리 보살도 꿈을 행복하면 막 온종 가표도 있고 막 신통하게 맞췄잖아. 응? 그래가지고 막 어? 꿈 행복해줘라, 사주 받으라 빌 사람 많잖아. 근데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맞히냐, 그러냐, 얘기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전의 모든 것은 계약장 하나도 임금일 거다. 근데 계약장이 변해가지고, 이들도 내가 날아갔다는 거는, 그 풍려도 결국은 임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죽으면 나가는 것 같은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그 꿈의 행운을 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음 반쯤 이제 죽이나 까다가 바뀌었어. 살이 절대 없었다. 근데, 이 사람 힘든 얘기 하는 거야. 뭐라 하냐면,
임금님이 한 생각을 일으켜도 그게 꿈입니다. 낮에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꿈이라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에 꾸는 꿈이 꿈만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원래 전부 몽상이라는 걸 우리가 처절하게 알자. 그래서 반야신경에 한자대 보살이 던반야 바람을 따를 행할 때 보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하잖아요. 아 이게 공한 것을 네? 꿈에서 꿈인 줄 알고 원래 전도 몽상이라는 걸 알고 공한 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뭘 비춰봐요? 자제하게, 한차대하게 비춰봐야 돼. 앞으로 비춰볼 수 있겠어요? 네. 박수.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이나, 모든 분들이 온 분열을 했습니다. 모든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분별 많은 상황을 떠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열반락을 한번 즐겨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